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의 불륜설과 관련해 김 씨의 딸인 배우 이미소 씨가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10일 밤 KBS TV 뉴스의 어머니 김 씨의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11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씨는 정말로 많은 고민 끝에 제 의견을 적고자 한다 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부터 침묵을 바래온 저로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며 제 스스로의 약속을 어긴다는 생각이 모순 같기도 하고 또 더 다칠 생각에 많이 무섭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에 얘기하고자 한다 고 글을 남기는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이 일은 제가 대학교 졸업 공연을 올리는 날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창피한 마음에 엄마에게 공연을 보러 오지 말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 고 처음 스캔들을 접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후 졸업 관련 사진을 정리하던 중 이 후보님과 저희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 사진을 찾고 있는 엄마를 보고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다 폐기해버렸다 며 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씨는 그 이후에 그런 손편지를 쓰게 되었고 저를 봐서라도 항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후보 토론의 과정 속에 뜻하지 않게 다시 논란이 되었다 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어머니 김 씨에게 엄마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으세요. 특히 남녀관계는 주운 끝이입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보호해야지요. 세상의 조롱과 비난, 광적인 지지자들의 협박, 마릴린 먼로도 죽을 때까지 케네디 대통령 아이를 임신했지만 침묵을 지켰어요. 라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씨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 때문에 엄마와 그분의 그 시절 사실관계 자체를 자꾸 허구인 양 엄마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가려고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당시의 진실을 말해주는 증거라 함은 제가 다 삭제시켜버렸지만 사실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또한 사실상 모든 증거는 저희 엄마 그 자체가 증거이기에 더 이상 진실 자체에 대한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토로했다. 이 씨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엄마가 싫었고 그래서 저는 여지껏 어떤 일이든 옳은 일이어도 엄마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을 들어주지 못하고 회피하고 질책하기 바빴다. 라며 사실 지금도 여전히 밉지만 이번만큼도 제 마음 편하고자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더 이상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 고 밝혔다. 는 논란이 되겠지만 저는 논란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니다. 논란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바이다. 서로의 실수와 지난 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잘하길 바랄 뿐 이라며 더 이상 선거잔치에 저희를 초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집 앞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퇴근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끝으로 이 씨는 제가 상처받은 만큼 상처받았을 이재명 후보님의 가족분들에게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며 글을 맺었다. 다음은 이미소 씨가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 전문. 이미소 씨 인스타그램 전문 안녕하세요. 이미소입니다. 정말로 많은 고민 끝에 제 의견을 적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침묵을 바래온 저로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의 약속을 어긴다는 생각이 모순 같기도 하고 또 더 다칠만 이 무섭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제가 대학교 졸업 공연을 올리는 날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창피한 마음에 엄마에게 공연을 보러 오지 말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후 졸업 관련 사진을 정리하던 중 이 후보님과 저희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 사진을 찾고 있는 엄마를 보고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손편지를 쓰게 되었고, 저를 봐서라도 항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후보 토론의 과정 속에 뜻하지 않게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 때문에 엄마와 그분의 그 시절 사실관계 자체를 자꾸 허구인양 엄마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의 진실을 말해주는 증거라 함은 제가 다 삭제시켜버렸지만 사실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가 자신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또한 사실상 모든 증거는 저희 엄마 그 자체가 증거이기에 더 이상 진실 자체에 대한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 제 탄생 자체가 구설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두가 조용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하게 되었고 무명 배우이지만 누구의 딸이 아닌 배우 이미소라는 이름을 갖고자 노력했고 그 환경과 그런 제 성향에서 상처받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며 예쁘게 살고자 늘 제 자신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엄마가 싫었고 그래서 저는 여지껏 어떤 일이든 옳은 일이어도 엄마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을 들어주지 못하고 회피하고 질책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밉지만 이번만큼도 제 마음 편하고자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더 이상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되겠지만 저는 논란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닙니다. 논란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서로의 실수와 지난 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잘하길 바랄 뿐입니다. 또 더 이상 선거잔치에 저희를 초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 앞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처받은 만큼 상처받았을 이재명 후보님의 가족분들에게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배우 이미소로서 좋은 소식으로 뵙길 노력하겠습니다.